감수를 기꺼이 할때 여러분이 돈이 되는 거잖아요. 위험에 잘 대비하려면 할수록, 그죠? 위험에 더잘 대비하면 할수록 그 열매는 달지요. 그러니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러죠. 현금은 위험 없는 자산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비중의 원칙이 중요하고 투자의 일부는 현금을 보유하고 조정 시 매수할 절호의 기회를 기다렸다가 매수하랬더니 있는 대로 그냥 몰빵해서 돈을 한꺼번에, 그죠? 인생은 한 방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위험이 없다면 수익도 없는 거예요. 그죠? 위험이 없다면 수익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기절이 나옵니다. 재밌는 것이요. 이제 집을 떠난 사장, 그죠? 집주인이 종 셋을 갖다가 돈을 주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줍니다. 내가 잠시 어리쯤 해외에 출장 갔다 올 테니까 니네들 이 돈 갖고 활용하라 그랬더니, 그죠?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벌었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벌었습니다. 1달란트를 자기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땅속에 묻었다가 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있다가 1달란트를 뺏어다가 누구를 주라? 10달란트를 만든 사람한테 더 주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복에다 복을 더 주는 거죠. 우리 인생도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자,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돈을 붓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 나간 짓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 깨달을 때가 이제 주식을 알 때나 깨달아요. 초보 때는 이걸 무슨 일인지는 못 알아들어요. 설령 우리가 투자한 돈을 다 잃더라도 우리 삶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돈 없는 돈다 몰빵하고 딱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려고 그래요. 어차피 인생은 한번 인생이니까 한탕을 해서 끝내야 돼. 내가 가진 돈을 모두 주식에 쏟아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절제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특히나 좋은 뉴스 정보를 접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절제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장기로 갈수 있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죠. 내가 기업을 분석하면서 기업의 분석 능력이 없다면 최소한도 투자금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몰빠놓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나는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탐욕 때문에 갖다가 있는 대로 갖다 돈을 집어넣습니다. 자기가 모르면서도 왜 그러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본능을 억제하는 사람은 역시 이미 이 사람은 고수가 된 거죠. 그러면 만약에 10%면 한 회사의 주식이 폭락해도, 아까 지금 여기죠? 누구죠? 우리 회원님이 이거 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죠? 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아, 이건 돈을 못 버니까 100만 원만. 100만 원 사가지고 잘못되면 100만 원 난리지. 그럼 이분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모르는데, 주식 기업을 분석할 능력도 없고 모르는데, 여기다 만약에 5천만 원을 담았다든지 자기 재산에 돈을 모두 투자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다? 비중의 원칙. 그잖아요. 두 번째. 그죠? 비중의 원칙. 비중의 원칙을 어겼다 그러면 내가 그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두 번째. 포트를 짜는 분산의 원칙. 그잖아요. 이게 잘못되더라도 여기저기 분산해놨으니까 다른 것이 이거 손실난 거 100만 원 이거를 복구해주면 이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다 분산해놓는 거죠. 그잖아요. 세 번째, 자금 관리.
여러분이 아마 이건 다 들었을 거예요. 자금 관리의 원칙. 이세 가지가. 그러면 내가 현금을 일부 보유해라. 뭘 해라. 이세 가지만 여러분이 지켜도, 어떻게 해요? 잘못될 확률보다 잘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안 되는 투자할수록 거의 다 몰빵하더라. 이거 억이요, 이거 억이요, 이거 억이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투자의 기본은 여기서 가야 되는 거예요.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의 원칙. 나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만 5번. 나 아니다 6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번. 안 하고 있습니다 6번. 그렇죠? 이걸 안 하니까 내가 잘못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이건 기본이에요. 투자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종목을 잘못되는 걸 알았다면 안 해야 되잖아요. 비중을 오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분산의 원칙을 가야 되잖아요. 몇 가지 종목을 분산해야 되냐? 어떤 분은 전문가님 종목이 몇 개? 맨날 종목만 물어봐요. 아니, 본인은 지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분산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걸까요? 그죠? 그한 종목에다 몰빵하려고 자꾸 덤벼요. 한 번에 어떻게 좀 해볼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더 잃어요, 더 잃어. 이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딱, 나, 비중의 원칙, 어겼냐? 그러면 안 되지. 비중의 원칙. 두 번째. 분산의 원칙. 나 어겼냐? 맞아. 나몇 종목 들고 있어? 1억 들는데 10 종목은 최소한 가져가야 되는데. 그죠? 내가 10 종목 가져간다. 그러면 괜찮은데. 종목을 갖다 한 종목에다가 몰빵해서 계속 사가지고 떼돈 벌었습니다. 떼돈 벌은 뭐예요? 그 다음에 떼돈 벌다가 거기다 또 그렇게 하다가 다른 종목 가서 한꺼번에 또다 털어놓죠. 한 입에 톡 털어놓으면 아마 원위치.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또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세살 벌은 몇년 간다? 세살 벌은 몇년 가십니까? 이걸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세살 벌은 몇년 간다? 이혜님, 땡입니다. 왜요? 예. 네. 복많은 이쁘님, 77년 가잖아요. 77년. 세살 벌은 여든 가니까 77년 가잖아요. 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잘안 고쳐져요. 그죠? 그죠? 잘안 고쳐지잖아요. 자, 이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이 진짜 간다면, 그것이, 그죠? 그것이 여러분이 고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전문가님 종목 몇 개입니까? 종목. 그 종목 몇 개가 뭐가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이 공부가 안된 사람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공부가 될수록 비중을 늘려서 주식농부처럼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이해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면 주식농부가 2,500억 뭐 자산을 갖고 있느니 어쩌니 여러분은 그 사람이 그러면 기업 분석 안 하고 그냥 주식을 막 샀을까요? 아, 수십억씩 샀을까요? 수십억씩 샀겠냐고. 이 기본 원칙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의 원칙. 자,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갈 것이냐? 얼마나 들고 내가 꾸준히 보유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블랙스완이 왔을 때 이때 현금을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 여러분이 원칙이 없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을 모두 주식에 쏟아붓지 않게 해서 절제와 인내력을 키워야 되고요. 추천 종목이 나가도 내가 그걸 닭 보듯이 안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내심이잖아요. 인내심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자, 다른 것은 쉽게 쉽게 습관화가 되죠. 습관화가 잘 되는 건 뭐예요? 돈과 관련됐을 때 습관화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문가님? 돈과 관련해서는 습관화가 빨리 되는 겁니다. 우리 이혜은 씨가 예를 들어 돈과 관련돼서, 가만, 돈과 관련돼? 주식. 그러네. 또, 도박. 그죠?
또뭐 있어요? 경마. 그죠? 뭐 있어요? 돈과 관련된 거는 진짜 금방 습관돼요. 단타 치는 사람은 금방 단타쟁이가 됩니다. 그럼 장기 투자하려면 어려워요. 못 기다려요. 급해요. 그죠? 급해지죠. 아, 언제 기다려? 빨리 먹어야지. 그냥 급해요. 이게 왜요?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돈과 관련이 없는 건 뭐예요? 사랑, 우정. 이런 건 습관화가 될까요? 가만 있어봐. 오늘 아내가 맛있는 걸 했으니까, 아유, 다 수고했어. 고마워. 맛있어. 너무 좋아. 아, 이렇게만 해줘도 아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근데 이런 건잘안 해. 당연한 거니까. 아내는 그냥 음식을 먹, 제가 아들한테, 야, 그 아내가 뭐 직장 다니면서 생전 밥도 안 한다는데. 아, 그러면 남자가 대신하면 되지. 요즘 사고방식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여자가 하는 거로 생각하고 남자가 할 생각을 안 하죠. 그럼 남자가 해주면 되잖아. 여자가 직장에서 못하니까. 맨날 저기 뭐, 뭐죠? 저것만 사다가 먹는다는데 뭐? 햇반? 예, 햇반만 사다 놓고. 반찬도 다 요즘 반찬가게 다 있으니까 다 사다 먹고. 아, 이게 아내가 반찬 요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직장만 갔다 오면 피곤해서 나가 떨어져. 그냥 남편이 해야 되는데 또 남편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겨서 이제 이혼하는 이만하는 이제 난리가 나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돈과 관련되는 습관이 잘 돼. 그래서 기업을 분석하는 것은 주식이 폭락해도 최소한 90% 돈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죠. 주가 오르면 10% 손실. 아, 까짓 거 뭐, 여러 개 있으니까 내가 그거 올라가면 돼. 안심이 되잖아요. 왜? 포트를 분산해 놨으니까. 그잖아요. 이게 뭐예요? 투자는 위험 감수를 기꺼이 할때 비로소 돈이 된다. 그렇다고 실적이 부진한 기업, 돈을 못 버는 기업보다 여기다가 친구 말 듣고 2억을 몰빵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죠. 탐욕으로 고통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모르면 그죠. 에? 100만 원만 사면 되잖아요. 그럼 100만 원 잃어버려도 난 아직도 1억 9,9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탐욕으로다 모르면서 친구 말만 듣고 그냥 갖다 몰빵을 해갖고. 친구 원망해봤자 뭔 소용 있어요. 아무 소용 없죠. 내가 공부 안한게 잘못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단타 치는 거는 습관이 쉽게 되지만, 여러분이 장기 투자하는 건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공부라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냐 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빨리빨리 돈만 벌려고 그러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반복해야만 여러분께서는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습관화가 될까요? 습관 안 됩니다. 공부 안 하고 뭔가 한번 어떻게 지금 확돈좀 땡겨가지고 나좀 부자 좀 돼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 몰빵했다가 세 가지 원칙, 자금 관리, 분산의 원칙, 비중의 원칙, 비중의 원칙을 어겼고 또 뭐죠? 자금 관리 원칙에도 어겼고 분산의 원칙에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또 볼까요? 내추럴 했는데 주가가 하락해서 폐가 가라앉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본전 줄 거라고. 본전 줘요? 자신은 여기 4만 5천이 본전이라고 저한테 진단하니까 우기더라고요. 아유, 나는 본전입니다. 4만 5천 본전이라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사장님이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뭐 괜찮을 겁니다. 백수호가 나돈 벌어줄 거. 벌어지긴 뭘 벌어지요? 또 중국 수출한다고 우리 조카한테 또 누가 직장 동료가 아, 빨리 뭐 저거 사야 된다. 돈 된다고. 아, 죽고 싶으면 사.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깡통 나서 죽고 싶으면 살아. 이게 어떻게 됐어? 상 나간다고 또 중국 수출 나간다고 뭐. 그런 거 믿지 말고, 친구 역시도 이거 매수했어요. 9월 달에 동창회 만났더니 이거. 이게 뭡니까? 4만 5천은 지금까지 몇년 동안 못 올라와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아주 난꽝 됐다. 자르래니까, 큰일 났다고 자르래니까 뭐. 그돈 보나 한번 보자고요. 돈을 버는지,
돈안 벌면 안 사도 된다 그러는데 자꾸 들어가서 사죠. 그죠? 돈 안 벌면 안 사도 된다는데 자꾸 뭐죠? 차트가 돈 벌어줄 것 같다. 무슨 뭐, 그죠? 뭐, 백수호가 어쩌느니, 뉴스가 어떠느니, 뭐, 여러분 해서 진짜 이거 돈 버냐? 돈 안 벌면 사지 말자. 도망가라 그랬더니 안 도망갔다가 수익가치. 그 다음에 뭐죠? 자기 자본, 자산가치. 그 다음에 뭐요? 성장가치. 뭐가 있어요? 성장이 되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잖아요. 이 기업이 ROE가 정상적으로 가면서 성장이 되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성장가치가 꽝, 영업이익이 수익가치가 꽝, 자기자본, 그다음 뭐죠? 자산가치 꽝. 그런데도 여기 가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픔을 당하는 거죠. 4만 5천 빨리 팔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번전이라고 괜찮다고 그러더니 그냥 하하하하 쪼마 떨어지면 팔지도 못하고 지금 뭐요? 1년, 2년, 3년, 4년째 번전? 번전 올려면 언제 올지도 몰라. 잘르라 그랬더니 안 자르더라고요. 우겨요. 그래 한번 해보시죠. 속으로만 그랬지. 말도 못하겠고. 본인 자산 본인이 하겠다는데 뭐 템플턴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4년이 지나고 5년째 가는데 아직도 나는 본전이 오려면 까마득히 멀어서 얼마야? 4분의 3이 날라갔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해할 때까지 그럼 돈 버는 기업을 샀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이놈은 상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친구 역시도 상 까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지금 뭐 박살났지 뭐. 여러분이 진정한 투자라는 것이 가치 투자가 뭔지도 모르고 투자라기 때문에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벌리는 겁니다. 좋은 기업은 투자자를 절대로 해하지 않아요. 주식에 동업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돌잔보는 기업에다 동업하라고 제가 그냥 악을 쓰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같이 뭐예요? 부실기업에서 투자하고 부실기업에다 여러분이 그건 다 뭐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추천을 받았던 친구가 추천했던 증권사가 추천했던 뉴스가 나왔던 그냥 보지도 않고 투자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피터 린치가 기업의 재무 분석을 보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도박꾼이 상대방 패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투기하는 것과 도박하는 것과 같다. 나는 지금 도박을 하는 거 있잖아요.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실패 확률이 높을까요? 네 번째 갑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안타깝습니다, 저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문가인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을 올바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무료방송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떤 종목을 투자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갈 것이냐. 부실 종목을 추천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더라는 거죠. 자, 네 번째, 탐욕과 공포를 벗어나라. 탐욕과 공포는 주식시장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그죠?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탐욕이 아무것도 없다면 주식 살까요? 안 삽니다. 다른 한편은 또 뭐예요? 공포가 두렵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주식을 고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두 가지 힘이 바로 이 탐욕과 공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들어갈 때 내가 지금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닌가? 내가 진짜 이 기업을 제대로 이해했어? 이해하지 않았다면 안 사면 되는 거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본능에 선택하게 되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는데 거의 다 탐욕과 공포에 물들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면 재앙을 초래하게 되고 공포는 여러분을 진공청소기처럼 당신의 돈을 다 빨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술 취한 사람과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하락 변동성 없이 상승 변동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했다 올라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아 사람들은 주식이 변동하지 않기를 바라죠. 그죠? 그냥 쭉 직진해서 상승만 하면 안 될까? 얼마나 좋겠어요. 변동성이 없다면 여러분 높은 수익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높은 수익도 없고 주가의 단기 변동성이 작아진다면 결국 수익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는 높은 단기 변동성을 감수해야만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수익을 받기 때문에 그만한 변동성을 감수해야 돼요. 낮은 단기 변동성은 낮은 투자 수익률을 받는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생각이 튀어나오는 시점은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고통을 안기는 약세장 바닥 근처에다 시장이 어떻게 됐나요? 야 이제 시장은 떨어졌으니까 절대로 가지 말자. 바닥 치고 이만큼 올라오니까 아차 그냥 샀어야 되는데. 또 여러분은 고통을 안기는 고통 때문에 다 팔고 도망갔대. 돈 벌까요? 잘 분산된 주식 포트가 앞으로도 장기간에 여러분의 주식이, 여러분의 돈을 키워준다는 사실을 열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기업이 펀더멘털이 점점 악화되고, 그죠? 기업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수익을 바라고 오래오래 불고 있다는 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가 뭐예요? 떨어지는 종목에다가, 떨어지면 뭐 더 사버리죠. 본전 찾으려고. 개인 투자자는 거의 다 뭐 떨어지는 주식에다가 본전 찾으려고 추매를 합니다. 물타기를 합니다. 평균 수익률이, 손실률이 줄어들으니까 한 번만 올라와주면 본전 찾겠다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투자 방법 중에 물타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은 불타기를 해야 돼요.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연금을 보유하는 건 뭐죠?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바로 집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올라갈 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현금이야말로 불어오는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의 포트를 짠 것을 좀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이때 매수하려고 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 대박인데 대박인데요. 떨어져서 올라가네? 잘 걸렸다. 슬슬 이제 쇼핑 좀 해볼까요? 대본에 우리 유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자, 저거는 이제 고수가 다 됐구나. 그죠? 고수가 다 됐잖아요. 떨어졌어? 이제 슬슬 가는데 주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상상을 못합니다. 아, 그래. 이제부터 슬슬 내가 더 사겠습니다. 현금을 내가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부러울까요? 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배웠길래 저런 걸 알고 있다가 떨어질 때 서사냐. 부럽다, 정말. 그죠? 이해니 부럽다. 그죠? 부럽죠. 그런 사람이 진짜 부러운 사람이에요. 야,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현금 보유해 갖다 살라고 그러는 사람. 대단하죠? 우리 방에도 몇 사람이 있어요. 대단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웅제약 잘 나가죠? 주식은 끊임없이, 이게 작년 8월 달에 여기서 런칭 방송할 때 추천 나갔던 종목이에요. 지금까지 안 팔고. 이렇게 변동성이 왔어도 여기까지 다시 올라서 또 돈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동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싫어하잖아요. 다 올라왔어요. 어떻게 할 건데? 얘하고 같이 가는 종목이 누구죠? 아, 요걸 이제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우리 저기, 우리 방에서 공부하신 분이 제가 주가 하락 공포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죠? 인내는 쓰죠. 그러나, 열면, 오늘 왜 올라가냐? 이제 공매도가 멈췄나? 아, 어제 잘 샀다. 아, 추가 매수. 그죠? 한올 바이오 파마. 아까 얘기해드렸죠? 같이 갑니다. 이건 또 뭐예요? 코스닥이 한번 보시죠.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생각이 튀어나오는 시점에 주가는 올라가죠. 그죠?
종목의 주가는 벌써 이미 이거 올라가는 순간에 무슨 일을 벌였죠? 신고가 행진을 난리칩니다. 진짜입니까? 예. 그럼 봐봐요. 이거 올라가는 상황에 무료방송 추천주 봐봐요. 파라다이스 신고가. 봐요. 파라다이스. 안 팔았지. 신고가. 또 나가네. 전고점 돌파 나간다. 전고점 돌파 나간다. 멋있다. 안 팔어. 잘 걸렸다. 이. 자, 대아티아이 팔았을까? 대아티아이 템플턴 방식과 팔았을까? 더 샀는데 옛날에 여기서. 뭐 대북 수혜가 끝났느니 어쩌니 그래도 템플턴은 여기서부터 사서 지금까지 팔지 않고 여지까지 들고 있어요. 참 재밌죠? 그죠? 돈 버는 기업보다 그냥 동업했으니까 뭐 올라갔고 뭐 잘라먹었느니 어쩌니 그냥 끝났느니 어쩌니 그냥 템플턴 식구는 그냥 들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근데 뭐 이상 없잖아요. 뭐 이상이 있어요? 지금 수익이 얼마 났어요? 예. 네. 그냥 샀으니까 그냥 들고 있어요. 예. 네. 368%. 아니, 뭐, 대북 테마가 끝났느니 어쩌니 뭐, 그죠. 난리 쳤어도 그냥 들고 있는데, 300% 들고 있는데, 여기서 산 사람은 얼마예요? 여기서 산 사람은 얼마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은? 그럼 뭐 대북 테마가 끝났느니 어쩌니 뭐, 물론 개성공단 종목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얘들은 끄떡도 안 해요. 돈 버는 기업에 가자. 그래서 현대로템도 팔지 말고 가보자. 좋은 일은 나중에 벌어지게. 돈만 벌면 우린 간다. 또 샀습니다. 그죠? 또 들고 가라. 그지금 걱정할 게 뭐 있냐.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면 여러분은 팔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들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잖아요. 뭐 팔았어야지 뭐. 그죠? 저런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데. 그죠? 상대가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는 건지. 자, 얘도 그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아까 봤죠? 우와,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와, 진짜 이거 뭐 이렇게 펑펑 나가도 되는 건가? 종고점 돌파 신고가. 아이고, 배 아프다 진짜. 저거 나 없는데. 대림산업은 오늘 깎아졌나요? 어제 신고가 행진 나가던데. 와, 대림산업이 오늘 와 신고가 막 나가잖아요. 그죠? 막 나가. 저걸 어떡하냐. 막 나가. 뭔지는 모르지만 막 나가요. 제가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휴, 난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 저렇게 떨어지니까. 그러고서 나갔는데 주식이 팍 올라가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주식시장은 그래서 심리게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리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주식은 팔아야 되고 반대로 주식을 사야 한다. 에? 내가 주식을 떨어질 거라 생각 믿으면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근데 올라갈 거라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사야 되잖아요. 뭘 해야 할지 모른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증권사에서 추천한다고 샀다가 예, 매도 갔다가 뭐 중국의 무슨 무슨 어음 그거 펀드에 투자하면 돈 된다고. 아, 증권사에 추천했으니까 대박 날 거라고 샀더니 깡토. 모르면 안 산다. 내가 확실히 기업을 이해했다면 산다. 그렇잖아요. 너무 쉬운 거. 이 기업이 뭐를 만드는지, 실적이 좋은지, 앞으로 가망성이 있는지, 그러면 사는 거죠. 가망성이 없는데 사는 것은, 더다 몰빵하는 것은 바보짓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주식은 전문가님, 매수보다 매도가 어렵까요? 매수보다 매도가 어렵까요? 어떤 게 어려운 거예요? 다 같이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주식을 잘못 매수했기 때문에 매도가 어려운 건지도 몰라요. 좋은 기업을 매수했다면, 수익이 나서 팔고자 한다면 매도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기업을 분석을 잘못해서 애초 잘못된 종목을 매수한 것인지
그걸 여러분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죠. 왜 주식을 사야 하는지 여러분이 이유를 써가면, 이유도 없이 산다면 돈을 시장에다 내버릴 가능성이 크다. 아까 그죠? 우리 저분이 세와 애미씨, 내가 이걸 뭘 많은지를 알았다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아, 조사 안 했습니다, 저. 조사 안 하고 그냥 추천했으니까 샀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템플턴이 추천해도 가만있어, 이 기업이 돈을 좀 버나? 아, 뭘 만드는 기업이야? 그죠? 뭘 만드는 기업이야? 금융? 금융시장이 상당히 어렵다는데, 금융시장이 어렵다는데 괜찮을까? 돈을 못 버는데 내가 안 사지 뭐. 그럼 안 사도 되잖아요. 그죠? 안 사도 되죠. 피 같은 돈을 아껴서 약세장에 살아남아야 대세 상승장에서 여러분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전한 돈으로 내 돈, 종잣돈을 함부로 막 굴리면 있는 돈도 다 뺏기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갔더니 진짜 돈을 벌어지더라. 또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떨어지는 칼날 잡고 싸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아요. 싸니까 삽니다. 싸니까 삽니다. 그래도 어땠어요? 급격히 떨어지는 가격, 칼날 떨어지면 칼날 잡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여러분들이 전문가마다 달라서 우리 방에는 칼날만 잡습니다. 그죠? 우량주는 또 떨어지는 칼날만 잡습니다. 여러분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걸 확률 이론이라고 그래요. 한 번 음봉이 나오면 음봉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 함부로 잡지 마라. 칼날이 떨어져서 부르르 떨어서 딱 꽂힐 때가 어디예요? 바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많이 깎아준 줄 알고 들어가서 사요. 그러니까 템플턴의 식구는 배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칼날이 손을 벨까 봐 잡지 마라 그랬죠. 떨어져서 부르르 딱 꽂혀요. 어우, 꽂혀. 부르르 떨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주가가. 흔들려, 흔들려, 흔들려. 그러다가 뭔가가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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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여, 다 모이라니까 모이면 간다. 너무 쉽나요? 아직도 어렵나요? 그런데 진짜 떨어지는 칼날 다 떨어지고서 모여, 같이 모이라니까 그러면 나가겠죠. 얘는 처음부터 들어갈 종목이 아니다. 어떤 주식이 갑자기 싸졌다고 해서 무조건 잡으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게 되겠죠. 주식은 계속 뒷걸음을 치게 되고 경고의 싸움을 주는데도 여러분은 사고 싶죠. 싸다고.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더 떨어졌어. 칼이 떨어지는 것은 멈추고 나서도 싼 값에 주식을 매수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사는 것도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조급증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졌을 때 여러분은 싸게 살 수 있고 그것이 황금 기회죠. 아, 가만히 있어봐. 오늘 급등 나왔어. 큰일 났어. 쫓아가서 사야 돼. 쫓아가서. 쌍꺼풀 터진 거야. 아, 오늘 나가는데 살까? 아니야. 되돌림 줄 거야. 기다려. 기다리면 싸게 사지. 오르기 시작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떨어지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난 것은 이미 떨어지는 칼날 잡는 것보다 올라가는 주식 잡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떨어질 때 종목을 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래 가지 마. 올라갈 때 사면 돈이라도 챙겨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떨어지는 종목을 살려고 그래요. 자꾸 싸다는 이유로. 본전을 빨리 찾아야 되니까. 주식을 매수하는 순간 매수가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가 보이는 거예요. 또 갈까요? 깨달으라고 많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사가지고 꾸준히 안 돼. 지난번에 여기서 수익 챙겼다고 잘랐어요. 더 나갔죠. 배당도 엄청 많이 줘. 절대로 잘리지 말라고 해도 잘라요. 단기 수익에 목매달아서. 지금 쭉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당도 상당히 좋아.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랬더니 다 잘라버립니다. 참, 그리고 오늘 떨어졌나요? 야, 그 오늘 또 올라갔네. 어우, 잘한다. 정말 잘한다. 뭐예요, 도대체? 4,000원짜리 주식이 계속 우상향. 배당은 얼마나 주냐? 가면서 이거 막 공개해도 되나 모르겠다. 배당이 작년에 얼마 줬나요? 예, 200원 줬습니다. 200원이면 2만 원입니다. 그러면 4,000원이면 5% 배당 수익률을 주네요. 짭짤한데요? 은행 이자보다 뭐예요? 두 배나 넘게 주네. 주가까지 올라가네. 고맙지 뭐야. 돈 벌고 배당 받고. 야, 이게 바로 주식이잖아요. 배당은 보너스. 주가는 원래 가져가는 거. 오, 좋잖아요. 심리 게임이. 그래서 배당 받으러 가자. 얘잘 나가지요. 오늘 신고가.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어때요? 더 떨어지잖아요. 어우, 떨어지는 칼날 잡았더니 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손벤다. 오늘 신고가. 떨어지는 칼날 잡았더니 코피 터졌다. 코피 터졌다. 코피 터졌다. 여기까지 내려왔네. 어떡할 건데요? 이게 왜잘 나가는 거야? 신고가. 오, 기분 좋은데. 유료원들은 이거 딱 들으면서. 아이고, 잘 가네. 잘 간다, 잘 가네. 왜 그럴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죠. 왜 그럴까요? 자, 이게 이제 슬슬 나가네. 쌍바닥이라고 함부로 매수하면, 이거 완전 천기누설 막, 쌍바닥이라고 함부로 매수하면 어디까지 떨어진다? 모른다. 쌍바닥. 여러분 쌍바닥 믿나요? 쌍바닥 믿나요? 어떤 쌍바닥이 진짜 쌍바닥일까요? 어떻게 사야 돼요? 쌍바닥 비법이 맞나요? 언제 쌍바닥에 쌍바닥이 돼요? 자,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또 나갈까요? 또, 수익은 그래서 시간과 열정의 정비례하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시간과 열정을 주식사에 쏟아부으면 여러분은 확실히 수익이 좋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식사에 필요한 지식을 기본을 갖추는 거예요.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우리 유리원들한테 어떤 걸 시키는 거죠? 이걸 시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투자 교육. 이걸 시킵니다. 다른 방에 없는 강의를 하는 겁니다. 뉴스 등을 검색해서 관심 종목 움직임, 펀더멘털, 여러분이 당연히 읽어야 됩니다. 경제 흐름, 업종 발굴, 종목 발굴, 자신만의 특화된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혼자 나 홀로 서기가 돼서 스스로 전문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돈을 즐기고 갈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자기 절제가 또 필요하잖아요. 새롭고 더 나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후를 대비하는 지름길을 여러분 스스로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기업 분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종목 분석에서 몰입해서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분석하려는 거예요. 에이, 참 그런 얘기는 처음 듣네. 그죠? 그래서 열심히 얘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한 방법이죠. 이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까 이 높은 마천루를 만들지. 아유,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템플턴은 그걸 알기 위해서 이 미친 짓을 또한번 했죠. 미친 짓을요. 있는 책이란 책은 대한민국의 전문가라는 전문가는 책은 다 갖다가 제가 봐버렸고 외국의 유명한 책이라고 하면 다 그냥 지금도
누우면 책을 읽을 정도로 책을 사옵니다. 그죠? 자, 기업이 돈을 잘 번다는 것은, 그죠? 신나서 가는 거예요, 신나서. 잘못 썼네. 신나서 가고 있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기업이 돈을 잘 버니까 동업도 즐겁잖아요. 아니, 얘는 왜 이렇게 가는 거야, 기분 나쁘게. 아, 나만 빼놓고 계속 가네, 계속. 이게 언제 사준 거야? 전문가님, 너무 잘 가요. 뭐 가요? 코엔텍이요. 이상해요. 너무 잘 가요. 너무 잘 가요. 돈을 잘 버니까 잘 가지. 이 기업의 가치가 진짜 커지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벌써 몇 프로 난 거예요? 팔았나요? 안 팔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보세요, 이거. 벌써 183%가 났네. 아니, 돈을 잘 버니 한번 보자. 아까 분명히 제가 가치는 세 가지 가치를 한다. 성장 가치. ROE가, 14, 13, 17이네. 그 다음에 영업이익, 수익가치, 155억 벌더니, 186억 벌더니, 217억 보네. 우와, 돈을 너무 잘 보네. 그러면 자기 자본, 야, 자산 가치는 늘어나고 있나? 1100억, 1200억, 1300억. 매년 200억씩 늘어나네. 주가는 정말 가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치 투자.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주식은 많이 많이 올라가더라. 나는 여기다 동업해놓고 가만히 있었더니 자그마치 벌써 180%가 났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진정한 투자자잖아요. 그게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좋은 주식은 이렇게 간다. 진짜입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가잖아요. 여러분이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는 10년이 걸리더라고요. 8년 걸렸다고 그랬죠, 8년. 이 미친 짓을 하니까 8년이 걸리더라고요. 그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했더니 진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게 상한가 나갑니까? 상안 나가도 이렇게 벌써 수익이 183%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꾸준히 가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가. 그냥 이런 거 사놓고는 어떻게 해요? 차트상 갈것 같다고. 다 부실 정보 상한가 가서 좋아하지요. 좋아하면 그냥 잠시 있다가는 뭐예요? 곤두박질 쳐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났어. 그죠? 끝났어요. 사장은 작전 세력 끌어들여서, 그죠? 사장님은 작전 세력 끌어들여서 돈 번다고 하다가 돈 뺏기고 큰 집에 가버리고 상한가의 맛을 보고는 하락하고. 기업이 2년간이나 이자도 감당하지, 한계 기업. 부분 자본 잠식으로다 이제 투자에서는 언제나 조심할 기업이었지만, 투자자들은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 오지, 얼마나 싸까요, 발언전자가. 매수해서 주식수가 많으면 부자 되는 줄 알고 주식을 사지요. 발언전자. 아이고, 489원이야. 너무 싸잖아, 너무 싸. 가서 사봐야지. 공부는 한 개도 안 하고, 뭐만 해요? 가서 그냥 싸니까 가서 매수 바닥이라고 샀더니, 아, 이 바닥이 아니야. 땅굴로 내려가다 갑자기 상장 폐지 딱 나오는 거. 상장 폐지 딱. 감자 10대 1. 죽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STX 무슨 뭐 이거 한번 봐요. STX 뭐 어떻게 됐다? 아, 이게 뭐돈 벌어 준다고 또 이게 상 나간다고. 사람들 그냥 이상 나간다고 먹다가 깡통 10대 1 감자. 그죠? 감자 10대 1 감자. 이거 가서 들어가서 상 먹겠다고 들고 들어가다가 그냥 눌려가지고 또 그냥 깡통. 여러분이 깡통이 그래서 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종목 돈잘 버는 기업에 이게 돈을 진짜 잘 볼까요? 에? 왜 이렇게 떨어져요? 돈을 못 벌잖아요. 여러분이 가치 평가를 해보면 그냥 간단하잖아요. 성장 가치, 수익 가치, 그 다음에 자산 가치를 비교해 봤더니 돈을 못 벌더라. 나안 사. 너나 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실이 안 나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샀다가 감자 주가는 더 떨어져. 나 죽겠네. 나좀 살려줘.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사지 말고 삼성전기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휴, 괜히 웬 이런 거 사가지고, 그죠? 이런 거안 사도 되는데, 이런 거 사가지고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이 투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투자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가치가 커지는 기업에 사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한테도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사주면 절대로 은행보다 돈을 많이 많이 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가 커지지 못하는 기업을 왜 자꾸 사서 어려움을 겪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네. 진정으로 공부해서 가치 투자를 올바로 배우고 싶다면 이걸로 오시죠. 여러분.